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성의 한정 포리너 쿠쿨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신화에 등장하는 바람과 지식과 물과 생명의 신으로 날개 달린 뱀의 형상을 하며 아즈텍에서는 케차쿠아틀이라고 불리는 신과 동일 신으로서 유카탄 반도에 있는 마야 문명의 유적지 치첸 이차의 신전에서 숭배받았다는 신입니다. 보유 스킬은 디치의 카리스마 A, 아군 전체의 공격력을 최대 20% 3턴간 상승시키며 받는 크리 발생 내성을 최대 30% 3턴간 상승, 스타 10개를 소비할 시 자신의 공격력을 최대 30% 3턴간 상승시킵니다. 범인류사의 쿠쿨칸이 지닌 물과 바람의 속성을 하나로 한 카리스마의 아종이며 디치는 마야 문명에서 장식품으로 자주 사용된 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날개 달린 뱀 EX는 아군 한 명의 MP를 최대 50% 증가, 스타 10개 소비 시 아군 한 명의 2회에 3턴짜리 회피와 3턴의 필중 상태를 부여합니다. 깃털 있는 뱀, 날개 달린 뱀이라고 불리는 쿠쿨칸은 마야, 케차쿠아틀은 아즈텍의 신으로서 서로 동일시 되며 그 신성의 유래와 성질을 나타내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황금수의 기행 EX는 자신의 무적 한 턴을 부여 후 버스터 성능을 최대 30%, 크리 위력을 최대 50% 3턴씩 상승, 스타 10개를 소비할 시 자신의 보구 위력 최대 30% 3턴간 상승시킵니다. 무궁한 하늘과 불멸의 태양, 그리고 허공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한 수에 사는 모든 생명의 꿈이라 하며 이문이지만은 한 세계의 생명 대표이며 정점으로서 태어난 쿠쿨칸의 전투 모드인 스킬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스킬은 문명 작성 EX로 자신이 필드에 있는 동안 아군 전체의 약화 부여 성공률 81% 상승, 2부 7장 클리어 시 이름이 밝혀지는 스킬은 자신의 부여된 무적을 대숙정 방어로 변경, 매턴 스타 10개 획득 상태와 MP 3% 획득 상태를 부여합니다. 보구는 별, 우주에서 떨어져 내린다, 키니치 아하우 임팩트로 자신의 인류 위협 특공 50% 상태 부여 한 턴 후 적 전체 오버차지로 상승하는 강력한 G특공 공격 후 스킬 봉인 한 턴 부여, 스타를 30개 획득합니다. 마야의 창조신으로서 빛날 때의 복으로 다른 명칭은 엘 카스티오 쿠쿨칸, 섬유형 정보 기억체인 마이야가 남미 전역에 둘러친 뿌리 네트워크가 대륙에 있는 모든 영맥에서 흐르는 마력을 집결, 쿠쿨칸으로 출력시킨 모습으로 내려치는 매우 강력한 물리 공격이라고 합니다. 3차 재림을 하면 태양신으로서의 빛을 내며 보구명은 별, 우주에서 떨어져 내린다, 라스트 선 시발바로 변경되며 연출이 바뀌지만은 효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능에 대한 평가로는 포리너 중 압도적인 최강의 딜러이며 모든 클래스를 통틀어도 버석과 비교될 정도의 강력한 딜러이기에 최강의 포리너라고 불립니다. 큰 특징이 자기 버프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인데 자신에게만 최대 50%의 공격력 업을 3턴 상승, 이것은 5성의 버서커 킨토키가 한 턴간 공격력 최대 50% 상승인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버스터와 보구 위력도 30%씩 3턴간 상승은 5성의 세이버 알트리아의 강화된 스킬 성능이 버스터 50%, 보구 위력 30%를 한 턴씩 상승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스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스타 획득도 충분하며 스킬의 추가 효과를 발동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 크리 위력 업도 보유하고 있어 보구 딜러뿐만이 아니라 크리 딜러로서도 활용이 가능, 자신에게 무적 부여 한 턴과 아군 하나에는 2회의 회피를 부여하는 등 생존기도 충분한 동시에 자신은 무적이 대숙정 방어로 바뀌기 때문에 무적 관통의 적을 상대하는 데도 충분한 활약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MP 50% 증가의 스킬이 아군 하나인 것까지 포함하여 아군의 보조도 가능하며 딜포터로서도 사용은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은 그럴 시간에 쿠쿨칸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스타를 소비하는 버프가 선택이기 때문에 터치의 횟수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포리너이지만은 클라스 스킬에서 영역밖에 생명이 없기에 고후의 보그 버프를 받지 못한다라는 사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속성은 별, 질서, 선, 여성이며 재림 재료는 용의 송곳니, 세계수의 씨앗, 봉황의 깃털, 정령근, 뱀의 보호, 유구의 열매, 용의 영린, 태양피를 사용. 스킬 강화 재료는 용의 송곳니, 봉황의 깃털, 뱀의 보호, 혼돈의 발톱, 원초의 산모, 용의 영린, 기기 신주, 태양피를 사용. 업핸드 스킬 재료는 세계수의 씨앗, 정령근, 거인의 반지, 신맥 영자, 유구의 열매, 무지개빛 실타래, 황혼의 의식검, 황성의 조각을 사용합니다. 인연 예장은 최초의 선물로 자신의 보구 위력 30% 상승, 필드에 등장 시 한 번만 스타 20개 획득합니다. 여기에서의 최초의 선물은 2부 7장의 스토리에서 플레이어가 사준 장식을 말하며, 마음에 드는 자켓은 오셀로틀들의 복장을 모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코쿨칸, 마야 신화의 창조 신으로, 아즈텍 신화의 케차콰틀과 동일 신으로 취급되고 있지만은 마야 신화가 아즈텍 신화의 영향을 주긴 했어도 다른 신화이기에 마야 신화에서의 쿠쿨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신화에서의 창세에는 총 4명의 신이 텅 빈 하늘과 공허한 바다만 있는 세상을 내려다 보았고, 어둠 속에서 쿠쿨칸과 테페오가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의사라는 것이 탄생. 여기에 우라칸이라는 하늘의 신까지 힘을 합쳐 세상을 열었다고 합니다. 산과 강, 동물들이 생겨났지만은 동물들은 신들을 숭배하지 못했고, 신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자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진흙을 이용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흘러내리고 골격이 잡히지 않아 실패. 나무를 이용해 인간을 만들었지만 번식만 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에 거대한 홍수와 재교의 모습을 한 괴물들을 보내 멸망. 남은 나무 인간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훗날 원숭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요테, 까마귀, 앵무새, 여우를 시켜 인간들을 만들 재료를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들이 가져온 것이 옥수수였습니다. 신들은 옥수수로 인간을 만들었고, 이들은 보이는 것을 꿰뚫어 보고 신들을 숭배하는 등 이전의 실패작들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나 신들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허나 이때는 지상에 태양이 뜨지 않아 인간들이 굶어 죽으려고 하자 인간들은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고, 신들은 이들의 기도를 듣고 태양을 떠오르게 해줬다고 한 것이 마야의 창세 신화입니다. 이렇게 쿠쿨칸은 마야에 있어 인간을 창조한 창조신으로서 마야의 도시인 치첸 이차의 대표적인 건축물 엘 카스티오라 불리는 신전의 주인이 될 정도로 태초의 다른 신들보다도 더 숭배받는 주요 신입니다. 동시에 날씨와 자연재해를 조절하고 생명을 번창시키며 전쟁을 주관하고 통치와 학문의 신이기도 하는 등 만능의 신으로서 이후 아즈텍 신화의 케차콰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입니다. 특히 마야 신화를 비롯한 톨텍 문명의 영향을 아즈텍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케차콰틀과 쿠쿨칸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옥수수로 인간을 만든 쿠쿨칸과 피로써 창조하고 옥수수를 인간들에게 제공한 케차콰틀, 재교 모습의 괴물로 먼저 만든 인간들을 처리했다는 쿠쿨칸과 테스카틀리포카를 떨어뜨려 재교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인간인 거인들을 죽게 만든 케차콰틀은 확실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메다요 다크네스. そんな強引に迫っちゃさ、私はクリス。見ての通り盗賊だよ。このことは友達かな。君、役に立つスキルが欲しいみたいだね。盗賊系のスキルなんてどうかな。これが窃盗スキルのスティール。成功すれば相手の持ち物を奪い取ることができる。まあ、こんな感じで使うわけさ。全身！見せてやる。戦闘スペシャリストの戦い方。やられたね。新メンバー？ 命。それは混沌に差し込む光。静寂に響くかすかな鼓動。星々の進化を孕んだ必然と偶然。エナジーで構成された子は命となり得るのか。質量イコール破壊力。 どこにいようと逃がしません。お覚悟のほどよろしいですか。
크크루칸 기가 스마샤!